같이 기도 손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과 엄마 아빠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알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한 주간은 잘 지냈어요? 네. 네. 누가 대답해줬어. 너무너무 고마워.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러 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인사할 건데 대달아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그것도 맞았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말고 두 번째 손가락, 엄지 말고.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얘들아? 애기손가락. 애기손가락. 자, 우리 샬롬 인사할 거예요. 지수진 샬롬, 베데리 샬롬, 저기 동생들 많다 베데라. 동생들한테 샬롬해줘. 하이미 샬롬, 샬롬. 와, 예수님 만나러 우리 영화부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안녕 안녕 찬양할게요. 먼저 우리 맨 뒤에 하준이한테 우리 인사하자. 하준이 어딨어? 하준이? 내가 하준이 어딨어? 하준이. 어, 맞아. 하준이 어딨어? 안녕, 안녕. 같이 할게요.
와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 누가 왔구나 하고 다 보셨을 것 같아.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같이 찬양할게요. 영화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마음 깊숙 담아서 아이들 꼭 안아주세요. 누구랑 사랑해, 자연아 사랑해,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기도하고 아멘.
이양구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아버지 안에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려고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린의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육 아버지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안에 또한 어린이집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님 엄마 아빠 말씀을 아버지 잘 듣지 않고 애태우고 또한 아버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집을 부리고 했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육 아버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영육 아버지 친구들이 화창한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면역력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해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바이러스도 하나님 아버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영육 아버지 친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아버지 영육 아버지 친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말씀은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이다
잘 돌봐주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와, 그런데 잘 돌봐주셨나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중 우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짜자잔. 어여 어여. 에치 에치. 어우 먼지가. 어우 마다. 아야야. 오? 누가 아야야 해요? 아야야 한 친구 있어요? 하이미. 달림이라고 달림. 아, 달림이. 어, 그렇구나. 아니에요. 지구가 아름다운 세상이 아야야 하대요. 왜 아름다운 세상이 아야야? 아야야, 너무 아야야 하대요. 와, 왜 아야야 하는지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짜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 공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동물들하고도 함께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돌봐줘라 라고 말씀하셔서 네네 하고 사람들은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 와, 베데리가 갖고 있는 물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뺏으러 가야지. 그리고 다른 친구가 뺏어왔어요. 그리고 하이미가 가지고 있는 저 아탕 먹는 거 사탕 맛있겠다. 뺏어야지. 하고 사람들은 뺏으러 갔어요. 와, 다근이가 갖고 있는 공룡 갖고 싶다. 저거 내가 뺏으러 가야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가득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와,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짜잔! 너무 망가진 모습이라 안 나오고 있어요. 우와! 이렇게 처음에는 사랑하고 돌봐주고 사람들이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앞에 꽃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공기로 인해서 에치 에치 숨쉬기 힘들어져 꾸르륵 하고 꽃들이, 우와, 그리고 나뭇잎들이 숨쉬기 힘들어 하고 나뭇잎들이 전부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자 이렇게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시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짜잔! 지구가, 우리 친구들 쉿! 들어보세요. 아야 아야 하는 소리 들려요? 아야아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많이 와서 맛있는 과일 예쁜 꽃들도 잠겨버리고 햇빛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우 목말라 물좀 줘. 그래도 아무리 아무리 외쳐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무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가 매일매일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잠겨가고 있어요. 와, 이와 같이 지구가 아야아야 아야아야 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구가 아야아야 하는 소리 들려요? 네. 어? 와, 짠, 누가 나타나나 봐요? 어우, 나는 낙이야. 풀을 먹어야 돼. 배고파. 어우, 근데 나무가 다 죽고 풀도 죽어서 먹을 게 없어. 어우, 배고파.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배고파. 힘없어. 어떡해요? 아름다운 세상.
산성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이와 같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아야하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짜잔! 얼음 위에서 북극곰이 재밌게 곰이 호 자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을까? 짜잔! 짜잔! 녹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쓰레기가 보여요? 바다고 어디고 쓰레기로 가득하고 얼음은 점점 녹아져서 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나 여기 얼음 위에 있어.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건너갔지? 어떻게 하고 곰이 아야야 울고 있어요. 짜잔! 지구가 아야야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울지 않고 애채채하지 않도록 우리 영양부 친구들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우와, 친구가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예요? 엄마 아빠가 음식을 줬는데 우리 친구가 다 먹었어요? 남았을까요? 나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음식 다 먹어야 하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우와, 그들이 다 먹고, 와, 주원이도 다 먹고. 지수지와 엄마가 해주는 음식 다 먹어요? 누들 내렸어. 이렇게 이 친구처럼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음식을 남기면 지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에치, 에치, 아야, 아야 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 친구가 무엇을 하나 볼까요? 불이 켜있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얼른 등을 끄고 있어요. 환해졌으니까 빨리 불을, 전기를 아껴야 돼.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야 돼. 슈퍼치커 하는데 여기 수조에 어떻게 해요? 물을 틀어놔야 돼요? 잠가야 돼요? 잠가야 돼요. 잠가야 되죠. 혹시 바른이 어디 갔니? 바른아, 다윤아, 지수야, 지우야, 혹시 축하축하 할 때 수도 켜놔? 수돗물 잠가요? 아니면 줄줄줄줄 수돗물 나오도록 만들어요? 잠가요. 바른이가 잠든대요. 와, 우리 친구들 잠든대요. 유아같이 지구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유아같이 우리 친구들이 꼭꼭 약속을 지켜주면 지구가 아야아야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고마워 얘들아. 음식을 안 남겨주고 불을 꺼주고 식도 뭐했어요? 물도 아껴서 절약해주니까 내가 아야아야한 게 다 나았어 하고 반갑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만드신 세상은 사랑할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구를 사랑하고 약속 지킬 거예요. 우와, 지우 지수가 약속 지킨다고 손 들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베네리도 손 들었어요. 이 시간 기도 손.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고 아야아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지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전략하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여름 성경학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은 모두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 생일잔치를 할 거예요. 상반기 생일잔치 아니었습니까요? 맞아, 이거 뭔가.